처음 왔을 때 2004년도였어요. 그때 정확하게 8월 14일. 저는 벨기에보다 한국 더 오래 살아가지고 벨기에 맛집은 잘 모르고 한국 맛집은 많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네, 솔직히 처음 왔을 때 1년 만에 지르고 마음으로 왔는데 저도 한국에 늪에 빠져가지고 헤어나지 못하는 그런 쌤이었죠. 저 아마 웬만한 한국 사람보다 저는 한국의 방방곡곡 더 많이 돌아다녔던 것 같아요. 혼자 여행하는 것 좀 즐기는 스타일. 저만의 뭐랄까 도전이나 모험 해보는 것 진짜 좋아하기 때문에 포항은 갖고 울산, 부산, 대구, 제주도, 거제도, 남해, 여수, 춘천, 판문점까지 갔어요. 유행 하나만 잘하면 그 나라의 사랑 받는다. 한국의 다양한 문화들, 고용화 또 되게 다이내믹한, 엑사이팅한 코리아도 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모습 많이 보여주고 싶어요. 근데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저한테 계속 안 알려주고 있고 그래서 솔직히 너무 궁금해 미칠 것 같고요. 네. 그럼 어디로 가는 거예요 저희가? 오! 놀랍네요. 많이 가는 도시잖아요. 저는 일하러도 많이 가고 자연도 있고 맛집도 많고 뭐 다양하고 재밌을 것 같아요. 옛날에 전 여자친구가 일산 사람이었는데 강남에서 일산까지 빨간 버스 타고 쭉 갈 수 있지. 와, 나만 같이 나 한 번도 안 왔었어. 우는 거 아니에요? 잘 지내니? 잘 지냈어? 근데 여행으로는 많이 못 가본 것 같아요. 여행 약간 이런 매칭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크리스티아한테 안내해 줄 안내자가 있어요. 첫 장소에 그분을 찾으러 오시는 거지. I was born in Ilsan, a city near Seoul. South Korea. 진짜요? I was born in Ilsan, a city near Seoul. I spent a very happy childhood there, and I was just an ordinary boy. 오, 만화 되는 거예요. 저를 왜 소개하신 거예요? 이 사람 소개했는데 돈 남았어요? 와, 대박이네. 그럼 이거는 시기 없이도 나이스. 이게 되나요? 맞는 것 같은데. 저렇게 멋있게 기다리고 계신 줄 몰랐어요. 저기 RM 씨, 저기 RM 씨. 아 정말. RM 씨. 나 줄이야. 진짜 너무 좋다. 오랜만이다. 진짜 만난 줄 알고. 아니 사실 근데 이제 RM이 여기 있지 않고. 그러니까 어디? 함께는 있긴 있어. 그래? 한번 뒤돌아 볼래? 아 진짜 여기 있던 거야? 여기 뒤에서 계속 우리를 기다리고 계셨어. 아니 어쩐지 난 예산이 다 떨어진 줄 알았어. 만약에 RM 소개를 한다면. 그러니까. 그러면 여기 뭐 하는 거죠? 여기서 RM 혹시 찾던 집인가? RM 생관 아니고. 아니고. 여긴 뒤에 고양시 관광 정보 센터라는 곳인데.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얻어야 할 정보들 다 얻을 수 있는 곳. 맛집 정보라거나 볼 것들, 관광 등등등 얻고 싶은 정보 다 얻을 수 있는. 여기서 바로 그런 곳이야. 그럼 이제 걱정이 되는 게 그때 비디님 얘기를 하셨는데 파트너라는 말씀 하셨잖아요. 이게 파트너 오늘 둘레니 되는 건가요 그러면? 너무 좋지? 아니 그 야 아니 잠깐만 크리스야 약간 싫어한 것 같은데 나도 오늘 RM 씨를 만날 줄 알고 그러니까 나도 나 기대 많이 하고 왔다. 내 기대가 RM이었는데 지금 이제 줄레니 아 똑같이 됐는데 똑같이 됐지만 속상하다. 같이 가 되는 거예요? 그건 아니고요. 아 네 오늘 여러분과 고양시를 함께 여행할 메이트는
먼저 와서 다른 곳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아, 다른 메이트가 있는 거구나. 네.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메이트가 기다리고 있는 곳에 대한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아, 힌트. 어. 자, 힌트 한번 볼까? 같은 건가요? 다른 건가요? 다른 거 같은데. 나는 데이시꽃을 안고 하얀 말을 타고 있는 예? 하얀 말을 타고 있는 나를 찾아주세요. 아, 근데 조선이 아니, 있어. 한국 말을 타 찾을 수 있는 곳이 있나 보다. 그런 내 건가? 거는 단풍이 풀 들고 마차에서 당신을 기다리는 나를 찾으세요. 그건 단풍이 지금 단풍이 없다. 내가 바꿀래 그냥. 잠깐만 그냥 그런 거 같은데 원래대로 나올 것 같아. 파트너 만나고 한번 여행 잘 해봅시다. 그래. 그래도 이제 촬영 끝나기 전까지 RM 안 만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죠? 그렇지. 조금이라도 기대해도. 되겠죠? 아, 부정 안 좋네요. 아, 부정 안 좋은데요? 1초 생각했는데 내가 봤을 때 아닌 것 같아. 2점. 2점. 아, 2점. 괜찮아. 일단 가자. 괜찮아. 알았어. 그럴 수 있어. 예산이라는 게 있어. 그렇지. 예산이라는 게 어쩔 수 없어. 아이, 나의 RM은 크리스찬이다. 야, 말 일단 말 틀리면 돼. 아, 이거 말 못 찾았어. 말만 많이 했어. 나 원래 말 많은 걸로 유명하거든. 그러니까. 회전목마다. 어? 야, 회전목마 예쁘다. 회전 목마. 마. 어? 다. 오. 마. 아. 야, 하얀 말. 찾았네. 너의 파트너. 와! 안녕하세요. 나왔어. 데시코 들고 있어. 아니야. 와, 데시코 들고 있네. 빨리 들어. 가야겠다. 어떨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 한국어 너무 잘하는데요? 네, 감사합니다. 우와, 놀랍다. 웰컴 투 코리아. 빨리 와. 둘이 빨리 와. 빨리 와. 데이트 나중에 하고. 우리 파트너 세레나입니다. 맞습니다. 아, nice to meet you. Nice to meet you. Nice to meet you. Nice to meet you. 세레나입니다. 아, 세레나. 한국은 너무 좋아요. 분위기가 나랑 너무 맞는 것 같아. 한국은 너무 좋아요. 저 이제 한국 처음이에요. 한국 처음이라고요? 네, 저 4월 2일에 왔어요. 4월 2일이요? 네. 아이, 거짓말 같아. 조상님 중에 혹시 뭐 할아버지, 할머니. 아니요. 저는 100% 이탈리아 사람. 아, 진짜? 100%? 이제 크리스찬의 파트너가 기대되고 있는데. 그래, 단풍이 네. 들고 있다. 아, 뭐야! 아, 뭐야, 이 사람! 아, 이 사람! 아니야! 아니야! 오케이, 다시 돌려! 다시 돌려! 말도 안 할래요. 그냥 가자! 안 해, 가자! 돌려! 아! 보기만 해도! 아! 힘든 사람! 아, 끔찍해! 아, 뭐야, 이 사람! 여기서 뭐 합니까? 나와라! 아, 너무 웃겨. 아, 미치겠다. 아. 아니, 등장 거꾸로 해야 되는 거야? 자양과 나, 하나야. 시청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릴게요. 예, 카메라, 저쪽 보고. 여기 봐야 돼요? 안녕하세요, 보소울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수신 친구. 한글 어려워요. 누가 디자인했어요? 네. 네 분보다는 더 잘 아시는 분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두 분이 와주실 거예요. 아, 두 분이 네. 오케이. 그럼 관광 뭐 프로페셔널 뭐 약간 뭐 전문가? 한번 직접 여쭤보시죠. 아, 진짜요? 높은 사람이에요. 높은 사람이요? 높은 사람이. 어떤 높은 사람입니까? 그렇지. 아, 양복 있어요. 아, 그렇지. 아, 가죽 슈즈 있어요. 가죽 슈즈 있어요. 그래서 이걸로 알 수 있어요. 높은 사람이에요. 아, 높은 사람. 높은 사람 어서 올게요. 높은 사람 어서 올게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우리 여기 고향 특례시의 시장입니다. 와, 시장님 오셨다고? 야, 이동환입니다. 나 LM보다 좋다. 와우. 솔직히 고향시 잘 아나 물어보면 아, 솔직히 모르는 것도 많을 것 같아가지고 궁금함이 많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저희처럼 이렇게 고향시 잘 모르는 사람들한테 고향시 뭐뭐다 약간 이런 고향시 매력
뭐 최고의 매력이다고 얘기하면 뭐 여기 오신 이 호수공원이 정말 최고의 매력이라고 봅니다.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그 주변이 전부 방송국이나 그런 어떤 문화로 꽉 채워져 있는 시설들이 들어와 있기도 하고 아람누리라고 세계적인 공연장이 또 있습니다. 지금 오늘 미션이 있어요. 미션이 좋아요. 경비를 조달할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 중에 하나 이 미션을 해소하는. 아 잠깐만 미션 네. 통해서 돈 버는 거예요, 또? 이 미션. 자 우리 가장 나이가 어린 시민과 함께 꽃 앞에서 인증샷을 찍으세요. 가장 꽃송이가 작은 꽃을 찾아오세요. 팀샷 꽂겠습니다. 네. 오케이. 사장님, 저희 정말 싫겠지만 이 우산에 대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우산 힌트 하나 좀 받을 수 있을까요? 아 우산은 잘하면 찾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아 잘하면 네. 찾아보야 된다. 네. 이 힌트 맞습니까 시장님? 네. 잠깐 한 팀은 돈이 없고 한 팀은 돈이 있고 네. 아니 뭐 하는 거 지금 아 그러면 잘 찾아가지고 예. 여기 고양시에서 한번 여행을 예. 재밌게 해보도록 아유, 하겠습니다. 즐거운 시간 되시고 아이 감사합니다.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 10시 33분이에요. 11시 3분까지 커다란 장미꽃병 앞으로 오시면 돼요. 화이팅! 세윤아 혹시 이따라 말로 화이팅 같은 거 있어요? 나 예. 자, 하나, 둘, 셋, 일단 세레나 우리는 네. 찾아야 될게몇 개 있잖아요. 하나는 되게 어린 사람, 어린 하나는 사람. 작은 꽃, 네. 하나는 하얀 토끼, 그리고 하나는 검정 꽃, 네. 그 다음에 하나는 우산. 우산 맞아요. 우산. 일단 나 토끼 어딘지 알겠어요. 오케이 그럼 일단 토끼부터. 왜 하필이면 노란색 안 입고 나 노란색인데. 아니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장난이고요. 잘못했습니다. 토끼도 일단 저희거든. 나 토끼 앞에 먼저 칠까? 토끼, 네, 토끼부터. 안녕하세요. 같이 이거 오신 거죠? 네. 제가 찍어드릴까요, 하나가? 대신 제가 하나 부탁드려도 될까요? 찍고 저희도 같이 찍어도 돼요? 예. 자, 하나, 둘, 셋. 저희 역시 사진하나만 저희 다섯 명에서 같이 찍어도 돼요? 네. 자, 하나, 둘, 셋. 아, 김치. 내가 봤을 때 우리가 파란색 꽃 근처에 가서 뭔가 핀처 어택. 아유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고양시 어서 오십시오. 안녕히 계세요. 안녕하세요. 우리가 다른 분 이러세요 먼저. 안녕하세요. 네 우리가 지금 TBS 위한 촬영 중이에요. 우리가 여러 도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도전 중에서 필요할 것 어떤 할아버지 보시잖아요. 근데 파란색 코트 입고 있는 할아버지 비교. 근데 아니야. 근데 얼굴 안 나와도 돼요? 오 아버님. 어머님 안녕하세요. 어디 가세요? 바쁘세요? 우리가 지금 지금 얼굴 촬영 나와. 중인데 우리 애기 우리 애기 밥 먹어. 아, 아버님 우리 사진도 같이 찍어주시면 안 돼요? 저희 파란색이 파란색. 파란색. 대충 오케이. 파란색. 오케이. 파란색. 아버님 야, 같이 오시. 예. 네. 오케이 나와야다 같이. 하나, 둘, 셋. 어린 친구랑 작은 것? 아, 어린 이거, 친구? 지금 60대랑 70대인데 나이 물어봤어요? 아!
나 근데 에이 근데 얼굴 보셨으면 닭파도 아니 닭파도 그랬었어 나는 그렇지, 그렇지. 느낌이었을 때 질문 하나만 혹시 60대이세요? 70대 맞아 예! 감사합니다 그럼, 야 이거 시간이 안 되겠다 이거 시간이 안 되겠어 보통 미션부터 하면 되잖아 오케이 아까 어린 친구 볼 얘기 몇 살이지? 내가? 애기? 4개월 여기 고양시 살지 않나? 네 빨리 전화해 와이프 애기를 아, 어린이 집 있을까? 야 검정 아 잠깐만 검정색인 것 같은데 저기? 어디야? 맞죠? 갑시다 한번 가보자 어 저기 아주머니가 딱 검정색 입었는데 잠깐 딱인데 어? 굿 어, 맞아요? 굿 받은 맞아? 것 같은데? 잠깐만 굿 아니잖아 잠깐만 굿 아닌데? 아니 굿 같잖아요 아 굿 아니네 야 진짜 검정색 너무 어렵다 아니면 텔 하나 들고 꽃을 그냥 그릴까 우리가 아 근데 시간 너무 안 남았어 네. 우리가 이대로 가면 다 못할 수도 있겠어요 안 돼 1분 남았어요 1분 남았어요 앞에 예 1바다 예 아 그러나 해냈어 Champion, my friend. 거기 아니지. 아니야? 사랑한 장미 꽃병 있는 곳에서. 뭐? 에? 커다란 장미 꽃병 앞으로 오시면 돼요. 꽃병 어디야? 꽃병 어디지? 어디지? 몇 개 완성했어? 자, 우리 다 완성했어. 토끼 앞에서 5명이랑 찍었는데 5명이랑 찍었습니다. 오. 60대 아버님이랑 파란색 옷 입고 있어야 되는데 파란색 겉 앞에서 찍어서 됐었어. 네. 그거는 제일 어리. 파란색 겉 많지 않아요? 어, 많지. 많지 않아. 확인해 보시면 너무 없는데 지금 진짜 깜짝 놀랐어. 맞아, 다 노란색. 어. 할아버지 여기 좀. 어디?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혹시 아 우리가 혹시 몇 살이세요? 아 75. 60대이세요? 네? 60대이세요? 75세요? 알겠습니다. 아 네. 너무 감사합니다. 하루 보내. 어 저기 뒤. 파란색이야. 이거 그래 할아버지. 혹시 60대? 60대세요? 60대이세요? 어? 어 그러면 잠깐 여기 사랑해요 혹시 그냥 사진 우리랑 같이 찍어 얼굴나 나와 주세요 사진 같이 찍어 주 제발 아, 감사합니다 뭐요 자 하나 둘 셋 그 리기 있잖아 했어요? 결혼 반지 앞에서 우리가 이제 프로포즈 사진 찍었습니다 와 잘했네 어 이렇게 오케이 나이스 이거 인정 그리고 우리는 아무리 서도 비를 피할 수 없는 우산 앞에서 찍어야 되는데 아 맞아 어? 이 우산 앞에서 와 저희 이게 다 키웠어 맞아 잘했어 인정 이거 인정 Excuse me, how old are you? Are you in your 70s? Are you in your 70s? 70. She's 70. I love your clothes. I love your Fantastic. clothes. Fantastic. You know what? We need to take a picture in front of yellow flowers. Is that okay? Yes, nice, thank you so much. Nice. Thank you, guys. Thank you. Okay. 1, 2, 3. 네, 70대 어머니랑 노란색 거 앞에서 좋아하는 거 둘 다. 27년생이라는데. 외국인이? 67년생이라고 했다? 아, 대충 했네. 그 다음에 우리 진짜 있는 미션 하나 있었는데 바로 검정색 콧을 찾은 거였어요 아 이건 쉽지 않았을 것 같아 자 근데 우리가 검정색 콧을 찾았고 사진 찍었습니다 찍었어요. 자 볼게요 몇 살 아줌마는 아 그 나이가 없었죠 아! 자 이거 보실게요 검정색 콧 아주머니 그리고 옆에 세레나 검정색 옷까지 네 고향 시민이어야 되는데 시민인 걸 확인했어 우리 고향 시민이라고 앉아있던 것 같은데
써 있어요. 확인 안 했잖아. 딱 걸렸어, 딱 걸렸어. 자, 갔다 올게. 자, 그러면 명확하게 지금 크리스탄 두 개. 두 개. 줄리안도 두 개. 두 개 반. 두 개. 자, 일단은 가장 어린 사람과 사진 찍기였잖아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오, 너무 예쁘다. 혹시 저희 같이 사진 찍어도 될까요? 진짜로? 자, 하나, 둘, 셋. 2000. 아하. 20. 2020. 아. 2020. 어제 태어난 애기 찾았어. 어제 태어난 애기. 농담이야. 이거 진짜 병원 같은데. 어, 애기. 어, 너무 예쁘다. 너무 귀여워. 안녕. 셀카 하나 찍고 이렇게 해도 되나요? 아, 괜찮아요? 네. 오케이. 아, 뭐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자. 이렇게. 8개월 애기 찾았어. 8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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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봐. 공정미션 누가 이겼죠? 그래, 뭐 이쪽 이겼어요. 네, 일단 1점. 자, 꽃 크기. 꽃 크기. 자, 몇 센치? 1cm. 왜 이쯤 2만? 우리 지금 보면. 자, 한번 보자. 일단 몇 개 많아? 이쯤 2만. 어허. 잠깐만. 0부터 시작하는 거기서부터 그쵸? 해야 되는데. 아, 0부터 해긴 했는데. 우리가 최대로 왔어요. 이건 우리가 최대로 아니, 왔어요. 아, 봐봐요. 아, 진짜로 7cm였어요. 한번 이쪽으로 가져와 네. 보세요. 아, 그랬어. 이건 자, 애매해요. 공통 미션 1대1이고요. 예, 예. 선택 미션 2대2예요. 네, 네. 그런데 시간은 세레나! 하! 야! 우리죠? 받아가세요. 뭐야? 갑니다. 돈 받아서? 돈 받아서? 돈. 그렇지, 그렇지. 너무 덥죠? 아이고, 더. 이제 드디어 본격적으로 고양시의 매력과 멋을 한번 우리가 보려고 할 것 같은데요. 일단 이 돈 가지고 제가 아무 때나 갈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어떻게 하면 되나요, 저렇게? 다음 단서 달려드릴게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단서로 이동하면 될까요? 네, 이동하시죠. 자, 갑시다. 나이스, 세레나. 네. 그쵸. 잠깐 버스 저기 있는 것 같아. 와, 멋있다. 버스 이름 써 있는데 이름이 희한하네. 우리 방송 이름이 버스? 왜? 아, 뭐예요 또? 왜 다 버스? 보험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자, 진짜 버스. 와. 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안녕하세요. 잡다 드립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왜 다 버스? 내가 아는 게 하나 있네, 비서. 우리가 왜 타는지 몰라, 지금. 우리가 어디 타는지 모르기 때문에. 아! 왜 탔어? 그러네. 왜 탔어? 오늘 여행의 컨셉은 버스를 타고 이제 도시 곳곳을 다니는 비서 웨터버스예요. 아. 와. 그런데 이 웨터버스의 조건이 있어요. 아? 버스 타야만 다음 행사를 도착할 수가 있고요. 아, 네. 만약에 정해진 시간까지 버스를 못 타면 네. 어? 야, 누가 간다? 줄리안이랑 난 괜찮아. 여기까지 괜찮은데 여기도 1개월밖에 안 됐단 말이에요. 저기요. 지도가 미친 것도 없어요. 솔직히 저 걱정보다 저쪽 걱정이긴 한데 아. 벌써 올. 뭐 내리고 이제는 봐요. 게임 최대로 시작할 거야. 장난 컷! 장난 없을. 장난 끝난 적이 있나 보네. 각 팀의 일정을 지금 보여드릴 거예요. 크리스티안스. 오케이, 땡큐 크리스티안스. 와, 감사합니다. 오. 우리 투어는 줄리안 앤 세레나의 알콩달콩 꽁냥 투어 일정. 1번 장실행 7스타를 찾아. 7스타? 완전 엄청나게 그 예약하기 힘든 그런 건가? 그 다음에 두 번째, 마음을 채울 시간.
마음을 채울 시간? 뭔지 잘 모르겠다. 뭔지 알 것 같아요, 이거? 마사지? 마사지? 아. 좋지. 오, 고양, 고양시에서 달마사지 받을 수 있는 데 많아. 아, 진짜? 그래요? 크리스티안 보솔의 뭐 있어요? 왁자 직걸 브로맨스 투어 일정. 예스, 브로맨스! 브로맨스네. 아, 마음에 들어요. 자, 1번은 힙스터들의 보물 창고 가는 거고. 힙스터들의 보물 창고. 그리고 2번은 고양시의 가장 착지만 가장 오래된 유물, 5,050년 전에 대체 무슨 일이라고. 5,050년 전에. 네. 와, 뭐 할지 알겠어요? 약간 빈티지 느낌. 빈티지 같은 느낌. 빈티지, 왜냐면 힙스터들의 보물 창고라고 하면은. 빈티지야, 막. 아, 빈티지 옷. 뭘, 혹시나 거기서 예쁜 거 보면 우리 것도 하나. 아, 그럼 돈 주시면 괜찮아요. 아, 한국 처음 보셨어요. 10만 원만 있으니까. 야, 가난해요, 제가. 10만 원 줄게. 그걸로. 세레나를 위한 한국 처음 왔으니까 믿어도 되죠? 당연히 믿어도 되지. 아, 벌써 우리 눈빛이 이상한데. 믿어도 되지. 믿어도 되잖아. 세레나 괜찮겠어? 돈 준다고, 돈 준다고. 믿어도 돼. 자, 그러면. 믿을게요. 오케이. 자, 좋아. 아, 이제 끝까지 큰 부탁이에요. 오케이, 볼게요. 어, 잠깐만. 도대체 어디 갔지? 오케이. 멕시코 사람 여기다. 잘 믿어도 돼요. 멕시코 사람 여기다. 잘 믿어도 돼요. 어, 이게 내 보물 창고. 자, 이제 먼저 내리실 분은 공양 투어 팀이에요. 1시 30분까지 이 차에 타셔야 돼요. 오케이. 어, 이건 메뉴예요? 이게 음식이라고요? 네, 음식입니다. 음식이에요? 잠깐만, 이상한데. 이게 도움 안 되네요, 저는요. 아니, 힌트가 이렇게 주시면 어떡합니까? 그리고 하나 또 조건 더 있어요. 네? 네? 아, 그만 좀 조건 걸어요. 편하게 지금 밥 먹읍시다, 우리. 줄리언 아시겠지만 또 우리 환경을 네.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유리용품을 줄이기 위해서 두 분한테 친환경 도자 세트를 드릴게요. 어, 이거 너무 좋다. 오케이. 와우. 아, 배고파요. 이게 이따란 말로 뭐라고 합시다. 뭐라고 말해요? 안녕 만자리. 안녕 만자리. 안녕 만자리. 안녕 만자리. 어? 앞에 장 보이는 것 같아. 오, 시장. 시장 많이 가봤겠죠? 어, 시장 많이 갔어요. 네, 이따라도 시장 많으니까. 로마에서 매주 일요일. 한국은 좀 달라요. 한국은 요일 정하진 않고 오일장이라는 거 있어요. 네. 오일장이 뭐일 것 같아요? 오일장. 오일장? 아, 글쎄? 자, 어떤 거냐면 아, 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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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일. 약간 오일! 그, 아, 그 오일. 오일! 아, 올리브오일! 올리브오일? 아니에요, 오일! 오일 아니고 5, 15, 25 아~ 5로 끝나는 네. 날에 보는 거고 다른 날차 한 대도 있어요. 뭐 혹시 2차리, 27이면 그러면? 그러면 예, 2일, 12일, 맞아요, 20일. 맞아요. 유럽은 주로 요일 정하는데 네. 여기는 이렇게 해서 숫자로 정해가지고 하더라고요. 오, 신기하다. 신기하죠? 야, 이게 진짜 한국의 전통 시장을 한번 가는 거죠. 와, 이제 시장 크네. 진짜, 생각보다.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이고, 죄송해요. 힘 너무 세가지고. 소주, 양념, 돼지, 갈비, 구이. 여기는 먹을 거리도 많고. 뭐 채소도 팔고 봐봐 이런 모자 같은 것도 팔잖아요. 아, 취소 바로 옆에 옷이. 네, 이런 거 본 적 있죠? 아, 이거 많이 봤어요. 한국 아주머니들. 한번 마셔볼래요? 오, 왜 이쁘지? 아, 너무 예쁘네. 패션. 와우. 와, 너무 잘 어울리지 않아요? 네. 아. 떡, 미숫가루, 순두부. 와. 오, 두부 좋아요? 좋죠. 두부. 우와. 아, 맞네. 되게 맛있게. 네, 안녕하세요. 아,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여기 그냥 놀러 온 거 아니고, 그쵸. 우리가 이걸 찾아야 되는데, 이게 도대체 뭔지 있어요. 모르겠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혹시 이게 어떤 음식인지 아세요? 음식이라고 하는데. 네. 전혀 모르겠죠. 아니, 여기서 판대요. 일산시장에서. 여기 일산시장에서 판답니다. 유치킨을 크게 찍어 놓은 치킨 거 아니에요? 같은 느낌이죠. 치킨 같아요. 실례겠지만 혹시 이거 어딘지 아실까요? 잘 몰라. 모르시죠. 뭐예요? 모르겠는데요. 아직은 어딘지 모르겠네. 잠깐만, 뭐가 이런 튀김하고 비슷할 것 같은데. 아닌 것 같거든요. 아닌 것 같아. 일단은 이게 진짜 힘들 것 같은데 뭔가 좀 일단 어? 잠깐만. 잠깐만. 저랑 똑같은 생각. 아 이거 뭔데요? 제가 찹쌀 편미 찹쌀 육아라고 우리나라 전통 음식. 예, 예시랑 음식하는 거. 어? 뭐가 돼요? 짠. 아, 왔다! 너무 맛있는데요? 와! 우리 이런 거 사도 돼요? 콩가지를 먹어야지 새로운 걸 있어요. 아, 근데 제가 하나 불만 있어요. 여기 계시는 시장에서 일하신 분들도 잘 모르겠다고 합니다. 이거 어떡해요? 그쵸? 어떡해요 이거? 더 힌트를 주자면 어쨌든 이쪽 불통에 세 가지 메뉴가 있어요. 이 중에 세 가지? 알겠습니다. 오케이. 알미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이게 감이 왔어. 뭔지 알 것 같아. 방울사람 되게 좋아하는 음식인데. 오 마이 갓. 알 것 같아요. No. 저거네. 아, 닭발. 아, 닭발. 응답지 확인해. 자. 아는 것 같다. 이거 맞아요. 이건 맞아요. 야, 근데 너무 어렵다. 오케이, 일단 확인. 자, 한번 시식해 볼 수 있어요? 지금 처음 먹어본 건데. 맛있어요? 아, 이거 매운 건가요? 안 매운 닭발 있어요? 안 매운 건 없어요. 아, 안 매운 건 맛없는 닭발. 맛없는 닭발. 오케이. 이거 열고 통을. 환경 위해서 저희 똥에다가 통에다가 넣어주세요. 발음 잘못했죠? 어. 자, 하나 먹겠습니다. 우와, 맵긴 해요? 매워요. 매워요. 맛있어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어떤 맛이 나요? 딱 맛이 나요? 이거 매운맛. 매운맛. 맛있어요. 이탈리아 사람한테 매운 것 같아요? 아니면? 저한테 좋게. 근데 오. 일반 이탈리아 사람한테 좀 저는 매운 거 잘 먹어요. 아, 맵부심 있네요. 그쵸. 매운 거에 대한 자부심. 오, 맵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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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With the bus. 이제 노래 만들었네. With the bus, with the bus, with the bus, with the bus. City Toyo. With the bus, with the bus. 감독이 얼마나 부담스러운 표정을 짓고 계실지 몰라. With the bus. 여기 다 왔어, 근데. 오케이, 근데 잠깐만. 이거는 힙스틀레 오시는 것이에요? 예, 아, 여기 아닌 것 같아. 제가 힙스인데요. 잠깐만, 여기 아닌 것 같아. 내가 여기 온 적이 없습니다. 내가 아. 고양시 사람이어도. 아, 저기 있다. 식사동 좋게 해줘. 식사동. 식사동. 네. 아, 스파이더맨. 스파이더맨. 무슨 뭐야, 여기? 여기 뭔가 이름들이 막 봐봐. 돈키호테 어떻게 있고. 신기하다. 아. 오케이, 오케이. 근데 미션 뭐였어? 우리가 커플 옷. 오케이, 이미 우리가 힙스터. 진스 괜찮아? 그래서 우리가 아마 어떤 모자, 안경, 그 다음에 위에 바꿔야 돼. 내 돈 많지 않아? 10만 원밖에 없습니다. 11, 어떻게? 11만 원. 아, 11만 원이네. 11만 원 있는 거야. 믿을게요. 끝까지. 멕시코 사람 잘 믿어도 돼요. 고마워요, 세리나 윌리엄스. 일단 뚫어주세요. 아, 지금 먼지 다 날려. 아니, 민트지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 처음 봤어. 민트지, 베이비. 오케이. 가져가, 가봐. 오케이, 내려와.
와. 알겠습니다. 아, 오케이, 아, 오케이. 여기는 맛있어요. 오케이. 인정, 인정. Let's go. 너무 좋아. 마음에 들어, 회장소. Yes, vintage. Vintage, yes. From here, vintage. 뭐, 쇼핑하러 갈 때 그렇게? Oh, show me, give me, show me. Oh, yes, yes. Mm. Oh, model, model, yes, yes. Mm. Mexico 대표, yes, yes. Mm. 나 멕시코 대표라고 하니까 하기 싫어. 일단 가격 물어봐야 될 것 같아. 어, 맞아. 오케이, 어, 일단 오케이. 하나 골라서. 예를 들어서 이거, 이거. 좋아, 이거 좋아. 하나 이거? 얼마야? 그다음에. 우리 10만 원밖에 없어. 안녕하세요. 혹시 사장님이세요? 혹시 이게 가격이 어느 정도인지? 혹시 엄청 싸게? 엄청 엄청 싸게? 아, 2만 원. 2만 원. 이거 2만 원이에요? 2만 원.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1, 2, 3, break it down! 근데 우리가 예를 들면 여러 컷 할인할 수 있어요? 상한 외국인. 외국인 할인이나 텍스 리파운드라든가 요건 갖고 와보면. 네, 지금 저 이걸로 X 하나 그리셨어 지금 X. 아 혹시 그러면 알 수 있어 제일 싼 것들 수 있어? 원하는 게 뭐예요? 커플룩이요. 커플룩은 없어요. 오케이 오케이 걱정하지 마세요. 네. 걱정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아니 아니 울지 마세요 사장님. 괜찮을 걸 돈 드릴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예쁜 옷 있었는데 생각보다 값이 조금 비싼 건 아닌데 돈 없어서 미사하게 느껴지는 거야. 그래서 여기다 하나 더 있어. 와우. 아 빈티지. 아 이름부터 마음에 들어. 힙스터 내 보물 창고. 와 이거 좋아 이거 좋아. 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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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캐나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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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예. 어 나도 그러고 싶어. 어 이거 너무 좋은데? 이거 그냥 사자. 가격 보자 가격. 어 제발 아씨 아 아니 아니 확인합시다. 아마 4,000원이에요. 얼마예요 이거? 그 4만원 4,000원 말고 4,000원 말고 아, 예뻐요. 많이 사면 DC 해줘요. 아 근데 우리가 예산 많이 없으니까 많이 없어요. 예. 예, 아 이건 안 되겠다. 오케이 이건 안 되겠다. 선택하기 너무 어려웠네. 좋아 좋아 좋아. 마음에 들어 마음에 들어. 오오오오오오오. 아 이건 커플 가게네. 와 오 와 아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나쁘지 않은데? 어 나쁘지 않아. 이거 한번 내고 잘하자. 오케이. 너무 돈이 없어 너무 없어. TBS 제발 돈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 사장님 부탁 있어. 혹시 이거는 그 할인 해줄 수 있을까? 3만 원밖에 안 갖고 왔는데 우리가 지금 편의점 가서 또 밥도 먹어야 돼가지고. 이게 불쌍한 외국인. 불쌍한 외국인. 2만 원이요? 감사합니다. 진짜 와. 아. 2만 원 드리겠습니다. 세종대왕 두 개 드릴게요. 사랑해요. 아, 만져도 돼요? 아, 아 감사합니다. 만져도 되냐고. 와우. 와우. So many.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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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g 3,000원 마음에 들어요. 스타일이 봐봐 얘 이런 스타일도 있고 옐로우. 오 옐로우. 예스. 아 나 옐로우 옐로우 더 좋은데. 옐로우 옐로우. 아 이거 게이졌어요. 그래서 한번 왜왜왜 아 살짝 위로 이렇게. 아 좋아. 그러면 다른 시간 얼마나 남았어? 아 오픈. 데님 재킷 데님 재킷. 오케이 우리 데님 재킷 데님 재킷. 예. 혹시 데님 재킷 아마 저기 있을 거예요. 감사합니다. 요, 마 브로 마 브로. 예. 무슨 like do you want like 위도 많아. 아 설마. 나 아 어떻게. 어. 와 설마 이 친구 무슨 마. 미치겠어. 왜 잘 어울려? 제가 이상하게 나와. 미쳐버려. 제가 입으면 왜 그럴까? 예, 우리 없어. 세상 공평하지 않아. 그럼 계산하겠습니다. 무게 아 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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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무게로 그럼. 하니까. 얼마일까요? 6만 5천. 6만 5천. 있어. 받아 있어. 잠깐 사야 돼. 셀리나 윌리엄스. 아, 우리 셀리나 윌리엄스 우리 이탈리아 친구 캡 써야 돼. 이거 딱 좋나? 완벽해. 완벽해. 이건 혹시 네, 올려주시면 아.
너무 대충 고르신 거 아니에요? 아, 아니요, 아니요. 진중한. 아! 66,000. 오케이! 어! 어, 오케이. 아. 감사합니다, 잘 잘게. 이렇게 진 것까지 챙기니까 좀 마음이 탓하네. 감사합니다. 오케이, 일단 하나. 자, 우리 시간을 한번 봅시다. 지금 12시 45분인데 오케이, 아직 시간이 남아있어요. 이게 내가 봤을 때 다음은 국물 같을 것 같아. 잠깐만. 아, 잠시만요. 아. 너무 비슷한데? 너무 비슷한데? 이건데? 어, 이거 딱 이건데? 저희가 이 음식 찾으러 왔는데 이건... 이게 맞아요? 아, 오케이. 아, 진짜로? 오, 감사합니다. 이게 뭔지는 이따 얘기할게요. 맛있어, 전지가. 이게 철분이, 철분하고 붙잡는 거. 뜨거워요?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뜨거워, 뜨거워, 뜨거워. 외국인들이 뜨겁게 뜨거운 거 잘못 마셔가지고. 맛있습니다. 맛있지, 맛있지. 뭘 것 같아요? 안에 있는. 안에 있는 거 맞아요. 도, 피. 피요? 네. 도! 소피? 근데 맛있어요. 아이고, 말도 잘하네, 똑똑하네. 아주머니, 이 친구가 한국에서 얼마 동안 살았을 것 같아요? 뭐, 오래 살겠지. 30년? 자, 삶보다 훨씬 다운. 5년. 다운. 3년. 다운. 다운. 2년. 다운. 1년. 다운. 3년. 맞아요. 지금 온 지 한 달 됐어요. 감사합니다. 똑똑하죠? 오, 너무 똑똑하다, 이게.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 잠시만요. 어? 잠깐만. 자, 세상 한번 먹어볼까, 이거? 자. 와, 진짜 맛있어요. 줬을 때 왔어야 되는데. 아, 맛있어. 우와. 이야. 우와. 달달하고. 혹시 이게 뭔지 아실 것 같으세요? 똥집 같은데요. 똥? 뭐라고요? 아, 응가지. 똥. 똥? 똥똥. 그 똥. 그 똥. 왕왕. 왕왕. 왕왕왕왕. 오 마이 갓. 맛있어요? 진짜? 사러 이거 사러 왔어요? 오. 먹어봐요. 오. 괜찮아? 아주 맛있어요. 잠깐만, 김밥 하고 있어, 김밥. 어. 야, 치열하네 여기. 진짜 인기 맛집이네요. 그러네요. 아니, 손님들. 뭐가 그렇게 달라요? 여기 김밥, 다른 김밥이랑? 네, 맛있어요. 밥을 많이 안 들어가고 고추를 많이 넣어요. 야채 많이 넣는군요. 오, 아, 유명한가 봐요, 여기. 계란 없이 하나 부탁드려도 될까요? 잠깐만. 네, 자스트 모멘트. 앞에 음식 맛있는 거 보니까 배고파지네요. 배고파요. 아쉽지만 이 시간이 다 되도록 아, 어떡해. 아, 어? 뭐가? 이거? 어디가? 이거 예, 맞아요? 이거 어떻게 이거예요? 이거 맞아요? 와, 맛있는 거네, 맛있는 거. 비네 떡? 아, 비네 떡. 어. 이것도 엄청 맛있어요. 와. 어, 버스 있는데 잠깐 어. 좀 빨리 가야겠다, 우리. 빨리 가야 돼. 어플라. 우리 하루 종일 뛰어요. 어. 어떻게? 아니, 뭐 러닝맨이야, 예, 이거. 갑시다. 늦을 뻔했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폴 소울하고 피시안이 없네.
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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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여기 있었네. 여기 있었네. 90년도 밴드 같은데, 지금. 아, 아이돌 밴드. 저 나는 완전 BTS 돼버렸어. 완전 BTS 돼버렸다. 여기, 여기 봐. 이거 근데 이거 봤는데 떨어졌다 그랬지? 어 원래 그게 빈티지야. 아 그 빈티지야? 그 빈티지인 거야. 야 진짜 빈티지네. 약간 찢어진 것 같은데. 오늘 시장 갔고 뭐 이거 좀 사왔어. 그래서 아마 딱 좋아하는 것들 사왔는데 그치? 야 아 무자 친구들. 이건 무슨 무슨 팀이지? 무슨 아시는 튀김. 아 낙발 이것도 낙발이네. 아 나와 일부러 했어! 많이 매워? 제일 매운 걸 선택했네? 아니야! 매워? 그니까 뭐 앞으로 안 매워 이러더라고. 똥칩. 매워. 안 매워. 와 맞다. 이 말이 진짜 유명한 집이야.